자, 오늘 함께할 곳은요 아주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을 외치는가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슈퍼주니어의 성민과 규현이 초밥바가 된 날. 12명 아이들과의 파란만장한 하루 좌충우돌 육아일기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은 바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12명의 아이들이다. 이 천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 찾아온 세 남자. 오늘 슈퍼주니어 두 분, 우리 성민군, 규현군이 장애아동들의 아빠, 엄마 역할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봉사활동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익숙해요, 저는. 같이 씻기는 것도 그렇고 밥도 먹여보고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 편이에요. 자신 있다? 예. 조부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친구들. 사이는요, 뽀뽀 대장이에요. 엄마를 우리 루리는 장기자랑이 많아요. 달리랑 노래하면서. 에이 별로다. 우리 기부장이 우리 예쁜 공주예요. 어머머머 우리 공주님은 이렇게 엄마한테 맨날 찰싹 붙어서 찌꾼지. 은혜 예쁜지 아빠 예쁜지. 아이고 귀엽다. 우리 은혜 예쁜지. 우리 은혜 예쁜지. 은혜 예쁜지 한 번 더 해봐. 은혜 예쁜지. 아니 아니 아니. 중성. 오 잘했어. 얘기하면 오빠. 그리고 태어난 지 19개월 된 막내 진리까지. 하지만 아기를 낳는 것도 생소한 규영. 이제야 제대로 안 낳는데요. 아유 이제 안정을 찾았다. 서리 서리 앉았어. 내리 진리야 환영. 우리 규영 군은 이렇게 아이를 안아본 적 있어? 전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떨리네요. 정신없죠 지금? 정신없어요.